자, 학교에서 걷던 모습, 외로움을 숨기려고 다행성을 보이는데 담임교사로서 아깝다. 이런 애들이니까. 이럴 때 어제 집사람이 와서 저녁 내내 머리가 아프다고 소나기 오른다고 왜 그러나 밤 10시나 돼서 저한테 아이가 시험진가 공채에다가 자살 생각 이렇게 썼다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갑갑해가지고 막 그러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. 자살의 궁극적으로 이루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자존감의 결과. 제가 교직 33년 있으면서 아이들이 위기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 애들이 사고치더라고요. 그래서 역으로 이 아이가 힘들 때, 그 아이가 힘들 때 당신이 바라봐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? 나도 그래도 쓸만한 인간이야라는 의식을. 당신이 해줄 일이 그거 하나다. 그거 붙잡고 늘어져라. 그랬더니 그 아이가 종이접기를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아. 그래도 그 아이가 종이접기를 통해서 당신의 학급에, 당신의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마. 어제 그렇게 하고. 이런 아이들, 왕따의 우려가 있다, 자살의 우려가 있다,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? 우리가 상담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. 물론 서울에는 그 방역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문제는 전담팀이 있어요. 도와줍니다. 이럴 때 첫째는 이기미력이 중요합니다. 이기미력. 왜? 집에서 막 슬퍼. 근데 교실에 가면 내가 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기미력을 해주십시다. 파워포인트 카톡 메신저로 받으셔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기미력 데이터베이스 200가지 있습니다. 선생님도 고민 하실 거 없어. 그리고 이기미력이 잘 안 되는데 다 이유 있어. 그거 제가 노하우를 여기다가 정리해놨어요. 지금 학기 말이라 조금 지금 시작하기 뭐 하시면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살 애들 부슬러서 2학기 때 이기미력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이지 그 우울했던 애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소속감입니다. 우리 반 애들은 날아가죠. 세상이 다 알아줄 필요 없어. 우리 반은 날아가지고 그런 자존감이 유지돼서 이렇게 따돌려 왜 겉돌지 않습니까?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셔야 된다.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그 아이에게 종이접기를 하도록 한번 해보지 그랬죠? 수행평가를 다양하게. 여기는 수행을 말씀드리는 걸까요? 이 노래의 배경음악을 노래 부르는 아이예요. 이 팝송을 그 교과서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팝송을 불러서 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가이던스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우려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깜짝 놀랐고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? 뭘 알죠? 어떻게. 근데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이 팝송을 불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빨리 아이들이 내 수행평가에 배경음악으로 이걸 딱 쓰고
이 여기 배경음악은 아무개 작품이다 이랬어요. 그랬더니 학년 애들 다 보여줬죠. 쉬는 시간에 우리 반에 남자애들이 이렇게 남자애들이 얼쩡대요. 얘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10초만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걔는 이 숙제를 계속 파트너 숙제를 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다 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담임으로서 이 아이의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네. 이 과정을 통해서 얘는 두 가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존감이죠. 자존감이 찾는 자석 죽으라 그래도 안 죽어.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? 우리 학교가 지금 학교의 졸립 목적,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의 졸립 목적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키하고 키는 난쟁이로도 살아갑니다. 그러나 자존감이 크지 못하면 애들은 큰 사회적인 의미를 그런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언어폭력은 영상이 욕에 관한 영상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분 있을 텐데 EBS에 가면 욕으로 검색하면 엄청 많아요. 특히 이